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드디어 노션 AI가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챗GPT를 사용하느라 거기 좀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또 노션 AI가 오픈됐다고 또 결제 유도를 또 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한번 해봤어요. 한 달을 사용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 챗GPT하고 그다음에 노션 AI를 두개 같이 활용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제 좀 IT적으로 이제 코딩 같은 걸잘 하고 있는가, 정확한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활용도가 더 좋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노션 AI를 쓰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야, 진짜 영혼을 갈았구나. 이분들은 정말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붙어가지고 정말 여기에다가 올인을 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었다. 그 대신 이제 챗GPT가 또 그렇다고 너무 안 좋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연계성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지 좀 노션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이제 프리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노션 AI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이 블로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블로그 작성을 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IT 쪽이나 여러 가지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사실 글을 좀 작성을 하려다 보면은 막상 예, 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AI AI 같은 거는 이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 입문자를 위한 위한 이해와 그 다음에 코드, 예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속도를 보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글로 이제 나오는 것들, 이 속도들, 그 다음에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예제, 그 다음에 이제 결론까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씨 정도의 이제 이 길이죠. 지금 현재 이 길이를 보시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뒤쪽에 파이썬 입문자 활용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글이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물어봤지만은 이런 이어쓰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노션 AI에서 만약 이게 결론을 맺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이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예제를 설명을 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또 이런 그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에서 이제 반복문, 조건문, 변수했던 것들 이외에 이제 리스트, 뭐 클래스,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이어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어쓰기 같은 경우는 얘가 자기가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분량을 계속적으로 쓰고 난 뒤에 이것을 그대로 이제 블로그에다가 만약 옮겨가지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많은 양들을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문 과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코드가 잘 작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좀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테스트를 했고, 특히 이제 영어 공부하고 예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장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놀랬던 것이 뭐냐면은 이 플라스크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IT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요청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플라스크를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메모장들을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서 메모장을 만들어 주라고 그냥 한번 단어를 그렇게 한 줄만 입력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한 것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까지 얘가 노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끊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노션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들이 완성하면은 바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팀원들하고 또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게 나오고 제가 이틀 동안만 이제 테스트를 좀 했지만은 사실 그 강의를 하면서도 챗GPT에서 만들어진 그런 코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션에서 여기서 나온 그런 코드하고 이제 정확도나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학생들 대상으로요. 그랬더니 전혀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틀린 코드들이 있으면은 이게 틀렸다 좀 이어서 이거를 좀 수정해가지고 이게 작성을 다시 해줘라고 했을 때 노션이 가끔씩 좀 다른 말들을 합니다. 아직은 좀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다시 여기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챗GPT를 이용해서 이런 파이썬 강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강의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코드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좀더더 효율적으로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더 좋은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개발하는 이런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요. 예,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노션도 바로 결제를 한 만큼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들을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독창이 되는지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뭔가 이제 악성 코드들을 뭔가 제작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오늘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노션 AI에서도 정확하게 다 코딩이 됐습니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GPT도 당연히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상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챗GPT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그런 프로그램도 노션 AI에서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안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션 AI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더 좋은 코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제가 좀 질문했던 것들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질문을 했는가 나중에. 그게 좀 잊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질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찾기가 좀 힘들죠. 여기에 좀 이렇게 다른 표기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더 보기가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제들도 이제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 건데, AI를 초안 작성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ChatGPT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씩 블로그 작성하려고 하는데 파이썬 입문자료야 활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성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션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피디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환율로 따지면 2만 5천 원 정도, 20달러고, 얘는 이제 10달러 정도. 만 원이 아니었죠? 10달러죠. 10달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션 AI 한번 좀 사용해 보면서 같이 나중에 또 이런 좋은 것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